안녕하십니까. 미래목회전략연구소 서경훈입니다. 오늘은 테슬라봇 최신 옵티머스 젠2라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로봇을 좀 보시죠. 일단 디자인이요. 굉장히 개선이 됐어요. 뭐 로봇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손과 어깨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죠. 걷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걸어요. 30%나 걷는 속도가 증가했고요. 그 발에도 센스가 있어서 저게 딱딱하고 물렁한 것을 걸을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전 모델보다는 10km 정도 줄였다고 하고요. 그만큼 더 많이 걸어갈 수 있겠죠. 인간 키 175 정도에 사람 몸무게 비슷한 정도 있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센서가 돼 있어서요. 계란을 잡고도 문제가 없이 잘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센서를 저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저렇게 테슬라 공장을 자연스럽게 걷게끔 하는 것들이 생긴 것입니다. 춤을 추는 거 보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와, 사람처럼 비슷하게 이게 작년 9월이랑 올해 12월인데요.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와, 얼마나 변했는지 좀 살펴보면 놀랄만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테슬라봇이 저거 왜 만들었어? 이럴 정도였거든요. 요거는 자기가 걸어 나왔는데 요거 전에 발표했던 것은 자기가 걷지도 못해서 직원들이 데리고 나와서 걷게끔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손 이제 22년 거 보면 전부 다 외장이 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는 것이 약간 불안불안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른쪽에 발표된 젠2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간처럼 걷고 있고요. 액추에이터의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맞는 것이 없어서 직접 다 이제 제작을 했다고 그래요. 액추레이터라는 건 뭐냐면 무엇이냐면 가속기 감속기예요. 그래서 이제 연결 부위를 움직일 때 얼마나 펴이는가, 얼마나 감는가 그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것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정확하게 쓰고 빨리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저거 그 1년 전에는 저 정도로 저거 왜 해? 이럴 정도였지만 지금은 센서로 장난 아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사항들은 다른 아마 사이트나 리뷰에서 다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좀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놀랍게 아마도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저기 손동작 몸동작 보세요. 저기 센서가 달려있어서 저렇게 조인트마다 센서가 달려있어서 자기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하고요.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추론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죠. 예, 상당히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저것들 구분해내서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발전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렇게 방해를 해도 비전으로 인식하고 그걸 추론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센서를 가지고 적정한 크기 그리고 그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것. 사실 이 영상은 지난 9월 영상인 것 같은데요.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나마스테 하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인간처럼 일을 하고 만약 잠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엑스마키나라는 영화인데요. 사람처럼 사고하고 드디어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강한 인공지능이거든요. 그것처럼 될까봐 좀 두려움이 앞당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발전을 보면 아직까지는 약한 인공지능이에요.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스스로 학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을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단계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강한 인공지능 쪽까지 가야 되는데요. 강한 인공지능을 가지면 이제 현명함에 도달하고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호모 사피엔스처럼 기계가 생각한다? 마키나 사피엔스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약한 인공지능의 한 부분 초기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하고 지능 감정들이 약한 자율성을 가질 뿐이에요. 물론 자동화 영역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협하거나 그렇지는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인공지능 시나리오에 따라서 보신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한 일을 했죠. 뭐 여러 가지 위켄닉적으로 보면 상당히 발전을 했어요. 뭐 이제 접점이라든지 센서라든지 그리고 액추레이터 특별히 그것을 따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전부. 그리고 그런 목의 움직임 두 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못하?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구현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자연스럽게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놀라울 정도로 좀 사람과 가까운 인공지능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테슬라의 다음 행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록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X죠. 트위터를 살 때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샀다고 다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 친구들에게 저 굉장히 싸게 산 거다. 왜 저걸 하느냐? 테슬라가 딱 하나 빈점이 있는데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를 할 수 있는 LNN 모델이 없는 거죠.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그걸 해내야 되는데 그런 학습할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걸 개인 돈이라도 트위터를 산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LNN 모델 챗GPT처럼 이런 모델을 한 거죠.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얻냐에 따라서 내년과 후년에는 굉장히 테슬라봇,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 이건 뭐 같은 거잖아요. 네 바퀴로 달리나 또 뭐 다 두 다리로 달리나 사실은 인식하고 뭘 하는 거 다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인공지능 기업 같아요. 저는 더 주목해야 되는 건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발전하냐 이게 더